이제 기타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테스트 한번. 쭉 간다는 거지? 어, 그 찌끄찌짜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고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! 여기까지 끊어갈 건데 다시 하고. 감사합니다. 요거 리프 트랙 완성하고 밥 먹자요. 네, 좋습니다. 아, 이거까지 녹화거든요. 자, 기타 아르페지오 옥타브로 쌓는 거 그럼 와미로 한번 가볼게. 오, 와미요? 어, 옥타브 높여서. 네. 저희가 미스테리 할 때도 와미 샀는데. 어, 맞아, 맞아. 그 효과가 크잖아. 네. 근데 여기서는 어떨지 모르겠다. 페달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와미가 왜 두 개지? 아이언맨 같네요. 아, 색깔이? 네. 이건 블렌더. 그리고 와우. 그냥 하면 이 소리만 나니까 네. 얘를 섞어갖고. 시중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와미가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나요? 와미가 지금 뭐 5 뭐 이런 거 있을걸? 근데 와미 얘는 원이에요, 원. 얘도 디지털인데 네. 디지털인데 이상하게 뭔가 정보력이 좀 떨어져서 네. 약간 자글자글거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 아주 소리가 깔끔해. 되게 와우! 얘는 되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있어. 근데 그거를 또 시뮬해놓은 그것도 있는데 아~ 약간 디지털과 아날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. 얘도 디지털인데 신기하네. 네. 그냥 요것만 직접 들어가면 네. 원소스 소리가 전혀 안 나거든. 네. 그래서 얘가 블렌딩 할 수 있는 루프야. 네. 그래서 그치, 이펙트가 먹힌 소리와 생소리가 맞아 맞아 네 여기 다 빠져갖고 이게 그 병렬 믹서와도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?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해요. 블렌드하고 네 병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좀 엄밀히 따지자면 이 연결 방법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네,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또 후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위해서 네. 내가 찍은 유튜브를 또 봐야 돼.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, 선생님? 아, 유튜브 매직버스 레코드,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. 네, 매직버스 레코드. 자, 여기서 샌드에서 들어가서 기타는 여기다 꽂고 샌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아웃에 네 자 이러면 2001년 2002년 네 이때 뮤지콤 씨가 만들어진 거 뮤지콜이요 뮤지콤 아 뮤지콤 야 뮤지콤은 누구야 뮤지콤 아 무슨 전화 회사 같네 자 네
근데 이걸 블렌더를 키면 얘를 두 옥타브도 우와 야 그 미스테리 플래닛에서 딱 그 이 소리다 그지? 네. 뭐였지? 요런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우와 한 옥타브니 두 옥타브가 두 옥타브? 네 좋아 어 그 소리 거의 없애고, 네. 그러니까 두인 이렇게 괜찮겠군. 아, 나이스합니다. 어렵다요. 쉽지 않네요. 이게, 어, 이게 들어온 게 아니면 처음 들어갈 때만 이걸 할까? 어, 처음 들어갈 때나. 중구난방 될 것 같아.